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토크들이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즈. 네, 시작하겠습니다. 메인 페달은 아니지만 늘 연주자 곁에서 성실하고 묵묵하게 자신의 역할을 다하는 페달들이 있습니다. 연주자가 생각하는 사운드를 완벽하게 완성해주는 컴프, 프리앰프, 부스터가 바로 그것인데요. 오늘 이펙터 타임즈에서는 2019년을 빛낸 컴프, 프리앰프, 부스터 페달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네. 일단 올라와 있는 페달들을 먼저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할게요. 오리진 이펙트에서 제작이 되는 칼리 76 컴팩트 디럭스 은총 C10점 저 10점, 다음에 킹톤에서 제작이 되는 블루스 파워 은총 C10점 저 10점, 다음은 비트로닉스에서 제작이 되는 버즈터 은총 C9.5점 저 9.5점, 다음은 그리어 앰프스에서 제작이 되는 소마 63 빈티지 프리앰프 은총 C9.9점 저 9.6점, 다음은 그리어 앰프스에서 제작이 되는 램프라이터 옵티컬 컴프레서 은총 C9.9점 저 9.5점 높은 점수들을 받아갔는데, 이 부분에서 가장 눈에 띄는 브랜드는 역시 그리어 앰프스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이펙터 타임즈를 진행하면서 정말 기대 없이 접했다가 감동을 받는 브랜드의 이펙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어 앰프스 역시 2019년도 말에 리뷰를 하면서 그 완성도에 저랑 은총씨가 많이 놀랐던 네. 기억이 있었죠. 소마 프리앰프와 램프라이터 컴프레서가 당당히 베스트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 듀얼리스트와 함께 2019년 가장 많이 판매된 이펙터로 기억되는 블루스 파워는 프리앰프 부분에만 이름을 올리기에 독립적인 드라이브 사운드 역시 높게 평가를 받았죠. 컴프계의 제왕이라고 불리우는 칼리 76과 신성 버즈터는 이미 리뷰 당시부터 베스트 페달로 선정될 제목이었습니다. 네. 이 다양한 어떻게 보면 사운드의 시작과 끝을 한자리에 모아놓은 리뷰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저희가 오늘은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할 거냐면 클린 사운드 한번 들려드리고 컴프 사운드 한번, 클린 사운드 한번 들려드리고 프리앰프 사운드 한번 들려드리고 하면서 비교를 네.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칼리 76부터 사운드를 들어볼 텐데 클린 사운드를 먼저 들어볼게요. 네. 역시 이 뭐랄까 용도가 있겠죠. 컴프를 쓰는 이유가 있을 것이고 분명히 무대에서 컴프를 쓰는 곡과 안 쓰는 곡이 있겠지만, 이 칼리 76을 들을 때마다 느껴지는 거는 저 같으면 켜놓고 안 끌 것 같아요. 왜냐면 사운드 자체가 워낙 밟는 순간 자연스럽고 압도적으로 변하거든요. 이 알갱이 자체가 우리가 이게 원래 그 기타와 앰프의 오리지널 좋은 사운드 아니겠어 할 정도로 그 아무것도 연결하지 않은 사운드를 좀 무색하게 만들어버리는 그런 매력을 가지고 맞아요. 있는 페달입니다. 정말 컴프레서는 제가 최근에도 좀 다시 느꼈지만 원래 싱글 기타 같은 경우는 원래 좀 펀칭감이 좋아서 네. 사실 프리로만으로도 좀 대처가 되는 게 있어요. 근데 네. 제가 예전에 이펙터 타임즈 초반부터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저는 컴프레서를 딱히 쓰지 않는다고 프리를 오히려 쓰는 걸 좋아한다고 말을 한 적이 있는데 네. 그 제가 그게 이제 싱싱엄 기타를 오래 써서 또 이제 아무래도 이제 음악 산업 일을 할 때 네. 이제 거기 있는 기준으로 말씀드린 건데, 제가 험버커 기타를 최근 이제 2년 전부터 다시 쓰고 있는데 와, 이 험버커 기타랑 컴프랑 붙으면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진짜 그렇습니다. 네. 역시 제왕이다라는 느낌이 네. 드네요. 다음은 블루스 파워를 들어볼 텐데요. 클린 사운드 먼저 들어보시고 이펙터를 밟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갑자기 소리가 너무 비게 들려.
뭔가 이 특혜를 주는 게 아니냐라는 생각도 있으시겠지만 드라이브 사운드를 안 들려드리면 너무 아쉬우니까 드라이브 사운드를 잠깐 맛보기로 한 번만 들어보도록 할게요. 볼륨 좀만 줄일게요. 좋았었나? 그때도 제가 엄청 좋다고 했었죠. 그쵸. 죄송합니다. 계속 치고 있는데 저도 이거 맞아. 약간의... 그때도 내가 그때도 내가 엄청 좋다고 그랬어. 이게 오히려 막 그 하여튼 제가 기억나는 게 이 회사 페달 중에서 네. 전혀 관심 없던 페달이었는데 초보면서 오 이렇게 된 페달이었던 게 기억이 나네요 갑자기. 그렇습니다. 다음은 독특한 기능을 가지고 저희를 또 감동시켰던 비트로닉스의 버즈터를 들어볼 네. 텐데요. 클린 사운드 먼저 들어볼게요. 네. 한번 들어볼게요. 오이 어느 한 부분 음역대로 빠질 것 없이 정말 꽉꽉 채워주고 힘있게 밀어주는 사운드. 이 비트로닉스 2019년도 화려하게 데뷔를 한 진짜 브랜드입니다. 대단해요. 그러니까 지금 원래 기타 소리가 이래야만 될 것 같은 그 기준. 아까 방금 지금 블루스 드라이브도 마찬가지고 네. 블루스 파워도 네. 마찬가지고 원래 기타 소리가 이렇게 돼야 되지 않을까 약간 그런 느낌을 줘요. 그래서 하여튼 좋습니다. 네. 둘 다 아주 그냥 그렇습니다. 다음은 프리앰프스의 소마 프리앰프 사운드를 들어볼 텐데 클린 사운드 먼저 들어볼게요. 네. 이게 너무 이질감이 크다고 왜 쇠해지죠? 이거 내가 밥을 못 먹은 애 같아. 이 부분이 가장 이 그리어 앰프스의 강점이었죠. 앰프에서 사용하는 프레젠스 노브 자체를 사용을 할 수 있게 그 질감을 그대로 가져온 프리앰프. 이거 독립적인 오버드라이브 사운드로도 굉장히 훌륭한 사운드를 들려줬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이 그리어 앰프스의 소마 63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하네요. 다음은 너무 같은 좋죠, 소리가. 그리어 앰프스의 램프라이터 펌프거든요. 네, 클린 사운드 먼저. 네. 아 진짜 미치겠네. 애가 영양실 쪽 올렸어요. 켜졌나요? 네. 아 됐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은총 씨께서 이 램프라이터 컴프가 칼리 76과 비견할 만하다. 이 칼리 76에 이 도전할 만하다라고 평가를 해 주셨었는데 확실히 사운드를 들어보니까 좋은 평가를 받은 이유가 있었다라고 생각이 드네요. 네. 마지막으로 네.
이제 컴프레서 페달이 두 개가 있으니까 네. 두 개만 좀 짚고 갈게요. 네. 왜냐하면 제가 예전에 이런 말을 되게 많이 했었어요. 저는 싱글형 기타는 제가 왜 프리를 쓰는 걸 좋아했냐면 싱글형 기타는 지금 오늘 지금 이제 스트라이어스로 쭉 쳐서 네. 여러분 들어보셔서 아시겠지만 그 앞에 그런 프리 개념으로 좋은 프리 페달을 쓰면 되게 저렇게 이제 배고프던 애가 네. 밥 먹고 우량화가 돼서 이제 되게 우량화냐 건강한 네. 아이가 되거든요. 근데 반대로 이 험버커형 타입은 좀 잘못 쓰면요. 네. 뭐 예를 들면 지금 아까 켰는데 버스터? 이걸 한번 버스터를 한번 네. 켜볼게요. 그럼 좀 조금 잘못 쓰면은 아 이건 좋네요. 네. 좋고 대부분 좋을 것 같습니다만. 네. 아 이렇게요. 그러니까. 나는 아까 그 정도의 힘만 쓰고 싶은데 지금 네. 보면 이 약간 네. 오버게인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이건 이 톤으로 써야 되거든요. 네. 이렇게 써야 되는 건데 나는 클린하게 힘 있게 쓰고 싶은데 이미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험버커 기타에는 좀 프리를 쓰는 거를 추천하진 않아요. 네. 왜냐하면 내가 원하는 그걸로 올라가는 건 좀 어렵더라고요. 확실히. 근데 이제 컴프 쪽으로. 근데 컴프를 가게 네. 되면 자, 지금 들어보세요. 네. 요 소리가 지금 뭐 레벨은 잘 되는지 모르겠는데 레벨을 조금 올려야겠네. 네. 이거에 기타마다 조금 아웃풋을 좀 있죠? 설정을 해주시긴 해야 되거든요. 어디있지? 앰프 아웃풋 네 하고 이게 치면 이게 지금 끄면요. 네. 키면요. 이건 제 어쨌든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저는 이게 좋더라고요. 네. 똑같이 한번 켜볼게요. 램프라이터. 네. 이런 식으로 험버커 픽업의 특유의 말랑말랑함에 엣지를 줘서 리듬 기타 같은 거나 아니면 혹은 클린톤 상황에서 네. 좀 더 확실히 뭔가 컴프레서를 걸었음에도 불구하고 부각되는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말씀드리지만 험버커 쪽에는 좀 컴프로 밀어주고 네. 싱글 쪽에는 애가 말 그대로 싱글 픽업이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외로우니까 프리를 대해줘서 얘를 네. 좀 더 부피 있게 만들어줘서 소리를 땜빙감 있게 만든 거죠. 왜냐하면 어차피 싱글 픽업 기타 자체가 톤이 날카롭기 때문에 그런 조합들. 뭐 이건 저만의 팁이에요. 저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쓰는데 오늘 어쨌든 이 리뷰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여러분 저희가 늘 그 리뷰할 때 고민이 많다라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왜 고민이 많아요? 지금 오늘 이렇게 또 보시니까 아시겠죠. 다 좋단 말이죠. 맞아요. 근데 이걸 어떻게 까냐는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꽂아서 푹 치고 했는데 지금 이 아이의 소리가 그 영양 실조 걸려 있던 이 아이가 네. 굉장히 갑자기 몸에 근육도 붙고 피부 때깔도 좋아지고 키가 작던 아이가 키가 크고 뭐 이런 느낌을 받는 거죠. 네. 그러니 이걸 잘 만들었는데 그러니까 저희는 지금 요즘에 뭐에 꽂혔냐면 최대한 단점을 찾아보려고 사실 노력을 하고 이펙터에 네. 리뷰하는 이펙터에 네. 근데 일차원적으로 안 좋은 이펙터를 수입을 안 합니다 저희가. 그래서 얼마 전에 뭐 댓글 보니까 저기 하이엔드 이펙터 타임즈로 이제 바꿔야 되지 않냐 이제 저희도 이제 그 리뷰 때 그 말 했었고 네네. 진짜 여기 하이엔드라고 하나 박아야 되나 부티크라고 박아야 되나 그런 생각 들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 뭐랄까 이 은총 씨께서 이 컴프 프리앰프 부스터를 정리를 해주시면서 또 꿀팁도 주셨었는데 이 예전에는 약간 선택적인 옵션이었다면 많은 사람들이 요즘에는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필수 페달로 가고 있지 않나. 이미 정말 많은 연주자들이 스테이지와 스튜디오에서 컴프 부스터 프리앰프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소에 자기 사운드가 뭔가 한 2% 부족하다라고 느끼셨던 분들이라면은 가장 빠르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니까요. 요 다섯 개 중에 하나만 고르셔도 굉장히 큰 효과를 보실 수 있을 것 같다. 컴버커 기타리스트 분들은 네. 컴프레서를 좀 주목해서 보시고요. 싱글 픽업이 주력이신 분은 좀 프리 쪽. 프리 이제 쪽을 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컴프 프리앰프 부스터까지 해가지고 많은 다섯 편의 베스트 기어들을 선정을 했었는데 다음 시간에는 또 모듈레이션 기어를 리뷰를 해볼 예정이니까요. 많은 기대 부탁드리면서 이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터크들이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즈.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